좀 더 멀리 줄게. 너무 가까이 있어. 됐어. 여기에 가까이 붙으면 드라마 입질도 있긴 있는데 저기 뭐야 바닥에 계속 걸려. 그래서 뭐 뽕돌 하나도 안 달았지만 들어오는 파도에.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. 왜냐면 이제 만조 찍고 지금 나가는 물이거든. 그래도 이제 뭐랄까 위치가 바뀌었잖아. 이쪽은 공격성이 좀 더 강하고 파도가 세니까 바로바로 입질을 하는데 저긴 안 그렇다고. 얘네들은 보고 뜯어먹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챔질을 좀 더 예민하게 해야 돼. 바로바로 하지 말고 조금 뒀다가 채거나 뭐 그런 식으로. 그리고 입질이 좀 없다고 해도 좀 가만히 둬야 돼.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 벗어나면 바로바로 다시 캐스팅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쪽은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쪽은 좀 둬서 자연스럽게 미끼가 조류 타고 이렇게 흘렀을 때 그때 블랙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하게 경계심을 갖지 않고 입질할 확률이 많아요. 오케이. 견제 지그시. 어우 물다가 마네. 다시 다시 견제. 톡 걸었어. 오케이 좋아. 또 맞춰놓고 고기가 힘쓰면 풀리게. 그리고 아까 전에 너무 무식하게 잡았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잡을게요. 아까 전에 이제 마리수 빨리 내가 채워야 되니까 급하게 잡다가 막 떨어지는 것도 많았거든. 근데 마리수는 마리수고 일단 힘들게 잡으면 안 되니까 올리다가 다 떨어지니까 머리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요 사이로 올 수 있게. 그렇지. 떴으면은 후다닥 감고 다시 저렇게 파도가 있으면 후다닥 감고. 왜냐면 또 들어가잖아. 저렇게 오는 파도에 의해서 쭉 당겨서 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. 아. 띄워야겠다, 여기서. 어쩔 수가 없다, 여기. 들 띄우고, 오케이.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, 미친 새끼들. 드랙 좀 감고 드롭봉 옆으로 항상. 생선 확인. 돈 정말 필요해요.